디스플레이, 터치 스크린, 태양 전지, 투명 전자 소자. 가장 유망한 미래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이들 기술은 사실상 투명 전도막 기술에 기반한 기술들입니다. 지금까지 투명 전도막은 주로 산화인듐 주석, 즉 ITO를 이용해 제작되어 왔습니다. ITO의 핵심 물질인 인듐은 희토류 금속으로서 매장량이 극히 적고 가격이 비싸 전 세계적으로 대체 소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죠. 지금까지 개발된 대체 소재 중 가장 유력한 것은 AGO인데 ITO에 비해 광투과율과 전기 전도도가 낮고 제작 공정에 제한 요소가 많아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군산대학교 신소재공학과 권성구 교수팀은 기존 AGO를 개선한 ABGO를 개발해 ITO 대체 소재 개발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기존에 많이 쓰고 있는 투명전도 산화막은 ITO가 있습니다. ITO는 전기전도도가 우수하고 광투과도도 우수하기 때문에 미래의 첨단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응용이 늘어날수록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부전자원이 없기 때문에 전량 수입을 하다 보니까 제품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요. 특히 대체 소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데 기존에 가장 유명한 대체 소재로는 AGO라는 소재가 있습니다. AGO는 ITO에 비해서 전기 전도도나 광투과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상용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는 AGO에 보론이 추가로 확산 도핑되는 ABGO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기존의 방법에 비해서 추가되는 비용이 별로 없이 물성이 ITO에 거의 근접한 수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AGO와 연구팀이 개발한 ABGO의 차이는 붕소의 추가입니다. 소다라임 유리기판 제조 시 붕소를 포함시키거나 소다라임 유리기판 위에 붕소를 기상확산시킨 후 AGO층을 형성하고 400에서 600도씨로 어닐링하면 붕소가 AGO층으로 확산되어 ABGO 투명 전도막을 형성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소다라임 유리기판 위에 BSG층을 형성한 후 그 위에 AGO를 증착하고 어닐링하여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CVD 공정은 플라즈마 스파터링 공정에 비해 저렴하고 대면적의 전도막을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기존 CVD 공정으로 제작된 BGO는 전기 전도도가 낮아 상품성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붕소가 도핑된 ABGO 방막은 응력에 의한 막 손상이 적어 충분한 양의 알루미늄을 주입할 수 있으므로 전기 전도도 향상은 물론 광투과도 역시 우수하게 유지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ABGO층의 두께는 0.1에서 2 마이크로미터 정도로 특정 응용 분야에선 ITO를 충분히 대체할 정도로 높은 성능 수준을 나타내죠. 네, ABGO는 표면 조직화라는 추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전지에 이 방막을 적용할 경우에 수강 효율을 높여서 태양전지의 효율을 2, 3% 추가적으로 높일 수 있기 때문에 2016년도 정도에 300억 불 정도의 규모로 예상되는 세계 시장에서 10% 이상의 시장을 저희가 이 기술로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각국이 자원 무기화에 나서고 있는 오늘날 태양전지와 디스플레이 제조의 핵심 소재인 ITO를 대체할 수 있는 ABGO의 개발은 국내 관련 산업계의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5종에 달하는 관련 특허를 통해 산업적 경제적 가치를 확보한 본 기술은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성능 향상을 이뤄가고 있으며 향후 국내 산업계와 협력하여 2019년
연간 약 3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전도성 투명 방막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계획입니다.